날씨가 좋다. 아 근데 아무도 없네. 라이스. 과연 어떤 친구가 올까 궁금하네. 오 베이비 오 진짜서? 오 아니 나 안 했는데? 됐었어. 학생들 이름 뭐예요? 아, 나 재갈생한. 에? 재갈생한. 재갈생하다? 여기 출석계 없는데? 아 이거는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선생님이랑 반장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반장이구나. 전 반장이죠. 아, 반장 같아. 안경까지 쓰고. 똘똘하게 생겼네. 오. 되게 좋네. 나 그 모델부 남신. 나랑. 오. 오. 와, 모델 남신인가? 안녕. 안녕하세요. 너희 무슨 부야? 우리는 보컬 부고. 저는 춤을 계속 쳐왔습니다. 반장하고 있어요. 아 반장. 네. 아. 저, 오, 오 뭐야 뭐야. 교실에서 공책이 만드는. 학생. 아 잠깐 교실. 교실에서 공책이 좀. 아 그 유명한 운동부인가 봐. 어? 아 내 선인데. 선생님. 저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할게. 네. 농구부 은석이야. 와. 그 유명한 농구부 남친. 아 너가 농구부야? 난 수영부. 수영부라고? 수영부. 엔턴. 수영부 엔턴? 수영부 엔턴이야. 수영부에서 어떤 포지션 담당하고? 수영. 그 저번에 1등 했대. 아 저번에 대회에서 1등 했대? 잠깐만. 뭐야 뭐야. 어디 뭐야? 뭐야? 아이고 아이고. 뭔가 신비로운 건데? 아이고 아이고. 오. 와 진짜 별로다. 와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애가 새로 온 그 밴드분인가? 아 밴드분이야. 기타리스트. 기타리스트. 잘생겼다고 소문난. 고마워. 기타인데 노래도 잘한데. 이어폰께서 안 들리나 봐. 안녕? 무슨 음악을 듣고 계셨어요? 우리 밴드부의 타이틀곡. 오. 불안하다. 아 방금 이상한 컨셉 잡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일곱 명이 같은 반인가? 아무래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반장에 저희 아 제가 출석 체크 할게요. 한번 해보자. 출석 체크 네. 한번 해주세요. 1번 엔톤. 네 맞습니다. 엔톤 맞습니다. 2번 은석. 네 은석 맞습니다. 오. 3번 승환. 네 3번 승환 맞습니다. 4번 셔따러. 셔따러 왔습니다. 아 여기 셔따러. 5번 서희. 네 맞습니다. 아 씩씩 가자. 와 역시 다르다. 6번 선천. 성찬 왔습니다. 아유 역시 모델부. 7번 원빈. 원빈이 왔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바로 1교시. 오케이, 렛츠 고! 오케이, 렛츠 고! 일단 저희 아직 서로 모르잖아요? 아, 저희 근데 서로 몰라요? 아, 서로 우리 모르긴 같은 방 아니었나? 아, 같은 방인데 새 학기니까. 그쵸, 알아가야죠. 네, 그쵸, 그쵸, 알아가야죠. 좋아요. 자, 그러면 승환이부터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해줬으면 좋겠어. 아, 해줬으면 좋겠어. 해줬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일단 성찬이 형은 성찬이는 우리 친구잖아. 그치, 그치. 같은 반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성찬이가 운동 중에서도 약간 축구를 제일 좋아할 것 같은 느낌? 느낌? 느낌. 아, 느낌? 느낌? 띵동. 아, 맞아. 감이 좋아. 축구를 많이 못 하고 있긴 한데 축구를 제일 좋아하지. 어린 시절부터 했었어 가지고. 성찬이가 성찬이가 요즘에 춤에 대한 열정이 아주 되게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거든. 와우. 춤을 되게 좋아한다. 맞아. 항상 좋아해. 그렇지. 맞아. 일단 우리 성찬이는 내가 봤을 때 혈액형이 A형인 것 같아. 좋았다. 띵동댕. 맞아요. 저는 혈액형 A형 맞습니다. 네. 타로야 말해. 그래. 타로야 말해. 그래. 성찬이는 사고 문치? 사고 문치다. 아 근데 이거는 나도 인정. 왜 사고 뭉치?
얼마 전에 그 선찬이라는 친구가 미국에 갔다 왔대. 근데 그때 사건이 터졌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호텔에서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완전 캐징 핸드폰을 나한테 이렇게 보여줬어. 그 친구가 헬스장에 갔는데 덤벨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핸드폰이 이렇게 돼버렸다. 그쵸. 해서 아이고 이런 또 새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게 있는데 제가 아끼는 팔찌가 네. 잃어버렸습니다. 와, 역시 성공씨 맞네. 맞아요. 은석이 제일 오래 보신 사람 아니에요? 맞지. 약간 뜬금없게 웃기다. 이것도 딩동대. 약간 4차원적인 매력 있어. 당신이 하는 말이 맞아요? 저는 정상이에요. 아 그래요? 본인도 그러시잖아요. 형도 약간 아닌가 본데요? 저는 아니고 자 엔톤 씨 말해야죠. 자 엔톤 씨 성찬이는 성찬이는 벌써 힘든데? 좋아하는 게 있는데 게임을 별로 안 하는데 게임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한다. 아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와 이건 되게 디테일하다. 디테일하다. 디테일했어. 자 그러면 나지. 자 제가 가장 와닿았던 멤버에게 이 키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자 키링 아주 귀여운 게 많은데. 딴. 아무래도 소희가 디테일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 소희. 3번 토끼. 자 그러면 승환이 가자. 선찬이한테 받았네. 토끼 귀엽다. 어떻게 할 수 없나? 자 지금 내가 한번 해보겠다. 승환이? 아 이것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자 저는 이번에 센스를 좀 많이 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센스하면 나지. 누구부터지? 승환이는 일단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근데 이거 땡칠 수 있나? 맞아. 그걸 왜? 춤추는 것도 좋아하지만 노래하는 것도 좋아한다. 예. 그래. 자 그럼 박원빈. 일단 우리 승환이는. 게임을 진짜 무지막지하게 좋아한다. 야. 아. 에? 에? 예? 혹시 무지막지까지는 아니고 무지 좋아한다. 막지가 미스였네. 막지까지는 아니다. 되게 엄격하네. 차로. 승환이는 은근히 떡떡하다. 아. 잠깐만. 이거 반칙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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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칙 아니야? 왜 정답인데 왜? 은근히 그 누구보다 나를 또 잘 설명했어. 은근히 똑똑하다. 은근히래. 은근히 그래. 승환이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아 맞아. 제가 김치도 매워합니다. 그 다음 엔턴 승환이는 아, 되게 어색하다. 승환이는 화려한 색깔이 있는 옷을 좋아한다. 맞네. 맞아. 와우. 약간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해서 약간 남들이 잘 못 쓰는 색깔 그런 거 많이 입는다. 승환이는 성찬이 형을 사랑한다. 나는 팀 모두를 사랑한다. 자 그럼 승환이가 자 이제 키링을 기대된다. 나는 회색 갈 코끼리. 코끼리 누구? 와 코끼리 나 왜 갖고 싶어? 나 코끼리 좋아해. 나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야, 거. 야 뭐야 이게 안 보여줘? 자 보지 말고 다 앞에 보고 있어. 앞으로. 자 나는 이분. 오. 왜냐면 아. 질문 중에 은근히 똑똑하다가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아 그냥 승관이 칭찬하는 거 했어야 했는데. 저 반칙이라니까. 아니지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지. 은근히 똑똑한다는 거. 오케이 알겠어. 얘들아 나에 대해 한번 얘기해 줄래? 원빈 형 아니 원빈이부터 한번 가보자. 소희는 자기가 귀여운 걸 안다. 땡. 이거는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아. 나의 매력은 카리스마. 카리스마 눈빛. 헛 미쳤다. 헛 미쳤다. 되게 끈적하냐. 서희 군은요. 집을 사랑한다. 한 단어로 말하면 집돌이다. 집돌이. 집돌이. 이런 단어도 알아요? 네.
옷 따라온대. 나는 쉬는 날에 안 나와. 난 쉬는 날에도 맨날 숙소에만 있지. 맞아. 맞아 맞아. 난 맨날 숙소에만 있어. 맞아. 맞아요. 소희는 머리 숱이 되게 많아. 디테일한데? 오 맞아. 나 머리 숱이 많아. 띵. 부럽다. 부럽다. 소희 짱은. 소희 짱. 소희 짱. 소희 짱. 소희 짱. 짱. 귀여운 동물 영상을 되게. 오. 영상? 영상. 아니 사진. 나한테도 많이. 맞아 맞아. 보여준 적 있어가지고. 귀여운 동물 영상이나 사진을 자주 찾아보곤 하지. 어떤 동물 좋아하세요? 네, 요즘에 빠진 게 있다면 아기야마가 굉장히 귀엽다. 다들 한 번씩 찾아봐. 아기야마 포식자. 저 자기 닮은 거를 좋아한다. 약간 근데 오늘 머리 컨셉은 이거? 고슴도치 아닌가? 고슴도치? 난 잘 모르겠네. 귀여워. 잘 모르겠다. 귀엽니다. 보컬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보컬리스트다. 오~ 와우, 역시 보컬은 완벽했어? 완벽한 정답이야. 나는 보컬 아주 사랑해. 난 노래하는 걸 제일 좋아해. 역시 귀여워. 다음 가볼까? 우리 소희는 국밥 같은 걸 먹을 때 깍두기 국물을 첨가해서 먹는다. 디테일한데? 근데 그것도 맞지 사실. 나는 국밥을 먹을 때 깍두기 국물 넣어 먹는 걸 좋아해. 정말 디테일하다. 고르면 되는 건가? 나 이 친구로 할게. 개구리. 또 자기 닮은 걸 하네. 기대된다. 난 솔직히 이 친구가 굉장히 디테일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숙소를 같이 쓰다 보니까 나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맞아. 고맙다. 우리 이제부터 베스트 프렌드야. 짱이네. 자 원빈아. 원빈아. 약간 아 오셨어. 오셨어. 자 오셨다. 자 가보자. 전설의 밴드부. 자 맞춰. 타로부터 가보자. 그래요? 이 친구는요, 뭔가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죠? 뭐랄까? 네. 마음이 땅땅하게 보이잖아요? 세 보이잖아요? 예, 아, 예. 근데 은근히 이 친구는 겁이 많아요. 제가 어떤 겁이 많죠? 야. 이 친구가 저번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 네, 또 설명을 하세요. 네. 어떤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갔대요. 놀이기구에 무서워서 못 탄다고. 못 탄다고 계속 하더라고요. 예. 와우. 그래서 겁이 많은 친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저 놀이기구를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무서워해서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가와이네. 자 다음 은석이. 원빈이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너무 의도가 뻔히 보이는 지금. 진짜는 다 같이. 누가? 이거는 속이 보이기 때문에. 그치만 이게 먹히네. 이게 바로. 뭐야? 원빈이는 완전한 한식파다. 오. 한식을 제일 좋아해요. 한식파야. 자. 원빈이는 춤을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다. 정말 춤출 때 재미와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와 역시. 원빈이는 달리기가 무척 빠르다. 그래. 왜죠? 육상을 했었네. 자 어렸을 때 울산 대표로 뛰었던 육상 선수이기 때문이다. 울산 치타. 울산 치타 박원빈. 울산 치타 박원빈. 네, 저는 어릴 때 육상 선수를 했었기 때문에 좀 빠른 편이지 않을까. 예. 아 겸손까지. 라스트 소희. 원빈 형. 원빈이는. 네, 원빈이는 양념 치킨을 되게 좋아해. 어떤 양념 치킨? 인지 말할 순 없지만 맨날 먹는 양념치킨 있어. 그 지땡바?
지땡바 지땡바. 아 지땡바. 어쩔 때는 막 이틀 막 연속으로 먹고 그러지 않나? 맞아 거의 맨날 먹고. 맨날 먹고. 나는 치킨 후라이드도 좋지만 양념 치킨 지땡바 너무 좋아하고 자주. 인형 증정 씨가 1등을 뽑아. 내 손에 올려줘. 아 이번에 노력했는데. 나한테 주겠지? 이건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받아야지. 나는 이 나 우리 요상한 친구로 갈게. 우리? 나겠지. 나에게 주는 게 그치. 소희가 한 말이 되게 디테일하고 맞아. 되게 와닿네. 이거는 넘사. 세심한 친구. 넘사 디테일이야. 좋아. 이제 다음 우리 반장. 와 반장. 반장님. 여러분 저에 대해서 바삭하죠? 은석근부터. 웃는 게 귀여워.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는 게 귀엽습니다. 감사합니다. 댄스부라서 춤 좋아하는 건 물론이지만 춤을 만드는 것에 대한 욕심도 있다. 야. 저 아무래도 춤을 5살 때부터 줘가지고. 오, 와우. 18년. 네. 저는 춤을 굉장히 유승만큼. 사랑합니다. 춤 만든 적 있습니까? 한번 저 서익은이라는 친구한테 가르쳐준 적 있는데. 아 맞아 맞아. 쇼타로는 쇼타로는 요즘에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 진짜 할 거 없었나 봐. 아니요. 저 최근에 5급 땄어요. 오~ 예능 많이 보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타로 형은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한다. 어? 최근에 DP 봤잖아요. 저 DP 아직 안 봤고요. 내가 다 봤어. 저는 드라마는 좋아하지만 요새는 좀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랬구나. 우리 타로 쿤 같은 경우에는 반신욕을 좋아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아니야 진짜야. 아 맞아. 네? 반신욕 좋아해. 네 저는 아무래도 반신욕을 좋아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좀 붓기 빼기 위해서 저는 반신욕을 자주 하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로는 고개를 돌릴 때마다 항상 웃고 있다. 에이? 맞아? 이건 맞다. 맞아. 맞는 것 같습니다. 끝! 이제 인형 사야죠. 자 인형 사야. 아 세 개? 동물농장. 나한테 줄까?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 긴장 안 풀려. 와 진짜 내가 말했잖아. 서희근이 많이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역시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내 차례고. 돼지네요. 돼지. 헤이! 아 농구부 당신 제일 정보가 없는. 아 진짜. 야 진짜 미스테리다. 아 처음부터 좀 어려운데. 이거 쉽지 않아. 쉽지 않네. 이해가 안 되네. 민석이는 소리에 예민하다. 아 이거 에피소드 하나. 엔터가 왜 소리에 예민하다. 그러니까, 왜 소리에 예민해? 아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아, 있어? 죄송합니다. 아, 잠기가 좀 죄송합니다. 밝은 편인데 앤톤이랑 같이 방을 쓸 때 알람을 안 꺼요, 앤톤이. 그래가지고 제가 앤톤을 맨날 깨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잠기가 좀 밝긴 해. 앤톤 지금 많이 나아졌어. 아 진짜? 앤톤 지금은 알람 아예 안 하잖아. 그 소리 안 나게. 소리 안 나게. 지금은 내가 같이 쓰고 있거든. 뭔가 쌓인 게 많아 보이네. 아니야 아니야. 앤톤이 할 말이 많아 보이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앤톤 같이 지내기 너무 좋은 룸메이트지. 아 그래? 성찬이 해볼까? 그래 은석아. 은석이는
농구 아, 아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무뚝뚝해 보이지만 무뚝뚝하긴 한데 또 속은 되게 은근 깊은 친구다.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네. 승환이 해볼까? 은석이 형은 일본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 좋아한다. 최근에 본 애니는? 최애 아이? 아, 최애 아이? 그게 뭔데? 몰라. 그렇게 많이 안 보는 것 같은데? 아, 은석이는 어렸을 때부터 스키를 자주 탔잖아? 스키를 즐겨 탔잖아?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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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땡이다. 땡이다. 잠깐만. 보드. 스노우보드. 보드, 스노우보드. 보드, 보드, 스노우보드. 보드. 잠깐만. 아, 보드를 잘 타지. 아. 저 어렸을 때 스키가 아니라 보드를 자주 탔었습니다. 은빈이가 잘 알고 있네. 은석이는 은근히 알아서 뭘 사거나 그런 걸 잘 한다, 의외로. 뭔 소리지? 뭔 소리야? 나 이해 못했어. 한 번만 다시 말해. 은근히 이제 약간 옷 안 살 것 같고 되게 뭔가 멋 안 부릴 것 같은데 혼자서 쇼핑을 하거나 뭘 산 많이 산다. 아니요? 은근히가 마음에 안 들었어. 단어 선택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은석이는 누가 봐도 뭐 말했어? 맞아요. 그치?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 맞아, 맞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네, 맞아요. 아, 나도 인형 갖고 싶은데? 자기한테 줘요. 지금 소희가 세 개로. 맞아. 와. 아, 이건 뭐. 엔톤까지 안 가요? 까지 나와나. 뭐죠? 진우. 오, 진우. 성찬이가 저랑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저를 그나마 잘 아는 사람인 것 같네요. 그렇지. 저도 몰랐는데 은석이는 말할 게 슬슬 나오더라고요. 아, 우리 수영 베이스 엔톤. 너무 놀리지 마시고. 성찬이부터. 작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요. 성찬이 형이랑도 같이 몇 번 해본 적도 있는데 작곡을 좋아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다음에 저희 이 수록곡도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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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 안 되나요? 타이틀 가야지. 승환이 형. 엔토는 먹는 걸 좋아한다. 아, 아 맞다.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뭐 제일 먹고 싶어? 그러니까. 타로한테 말해, 타로한테. 타로한테 말해.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저는 약간 음식을 안 가리는, 안 가리는 편인 것 같아. 골고루 잘 먹어. 뷔페를 가야겠다. 왜 나를 봐? 왜 나를 봐? 오늘? 딱히 막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없고 먹는 걸 좋아해. 먹는 걸 좋아해. 먹는 거 좋아해. 자, 우리 인형 황태자. 자, 부자. 엔토는 아침 운동을 좋아해. 맞아요. 혹시 쑥스러운 건 거야?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아침에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원빈이 형은 밤에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침에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스토리가. 밤인간, 낮인간. 맞아요, 완전 밤인간. 엔토니는 노래할 때 목소리가 진짜 좋다. 오. 아, 정말. 아, 근데 이거 약간. 아, 좋아. 진짜 좋아. 어, 좋아. 엔토야, 진짜 좋아. 그걸 말할 때 소리. 그거 말할 때 소리야. 엔토니는 완전 J형. 계획형. 계획형. 왜냐면 이것도 미국에서 생리했었는데 내가 그냥 어디 가자고 그냥 말했거든. 아, 그냥 즉흥적으로. 아,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엔토니가 그걸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아. 형은 어디 갈 때는 계획적으로 가야죠. 아. 근데 그때 진짜 실제로 리스트를 이렇게
좋죠. 맞아 맞아. 그치? 미국 갈 때 그러니까. 앤토니 다 계획 짜줘. 맞아 맞아. 난 여행 갈 때 무조건 앤토니랑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인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 MBTI가 INTP거든요. 오. T야? T야? 야 너 T야? 야 나 T야? 근데 약간 중간...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아, 저도 퇴근 안 했고. 아, 중간으로 치세요. 중간. 중간으로 치세요. 중간. 중간. 고마세라 생겼어. 와. 엔토는 피부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한다. 오. 왜냐면 와. 엔토니 와. 팩을 하루에 네 개 붙이는 거 봤어. 와, 진짜 이거는 운동하는 아니어도 맞아 이건 진짜 많이 진짜 하루에 하루에 한 번씩은 미국 가서도 맨날 팩 붙이고 있어. 아 이건 떼고 진짜 붙이고, 떼고 붙이고 엔톤 팩 안 붙인 얼굴 보는 게 더 오랜만인 것 같아. 자 인형 증정식 과연 소희가 네 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아직 하나도 못 받은 사람 누구야? 나 나 나 이게 나에게 좀 소희 나 이번에 좀 잘했는데. 아 역시 와 뭐야 승환이 뭐 말했지? 승환이 뭐 말했지? 뭐 뭐 말했지? 먹는 걸 좋아한다. 뭐야 음식을 좋아해 이랬네. 이게 왜 이렇게 불만이 많지? 엔트니한테 아, 뭐라 하지 마. 원석이 형 인형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진짜 저도 나... 저도 못 받았어요. 나눠줄까 제가? 나눠줄까? 봐봐봐봐 하나 나는 저 돼지 돼지죠? 돼지 줄게. 어, 오늘 소희가 진짜 많이 와서 많이 왔어. 나 우리랑 바꿔줘. 안 돼. 어, 소희 네. 박수 쳐주고 끝낼까? 자 소희짱! 오케이. 와! 소희짱! 와! 소희짱! 와 소희 멋있다. 소희야 너무 부럽다. 네. 아 좋겠다 인형 많이 받아서. 하나 저 항상 멤버들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오. 진짜 세심한 친구. 근데 진짜 맞아요. 저 진짜 세심하게 네. 연구 많이 해요. 그런 거 같습니다. 맞아요. 앞에서 네. 친구들에 대한 정보 잘 들었지? 아, 네.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 이제 이교시는 서로의 시간을 더 알아보려고 해. 오, 좋다. 앞에 나오는 질문을 보고 각자 칠판에 답을 적으면 돼. 와우! 무슨 질문입니까? 와요! 자, 읽어볼게요. Yes, sir. 읽어보세요. 새학기 첫날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저 멀리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다. 이제 마이츠를 건네며 먼저 인사를 한다. VS 말 걸어주기를 먼저 기다려본다. 그때 아하. 나의 선택은? 아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지. 네. 아... 다 썼으면 들어볼까요? 하나, 네. 둘, 셋. 짠. 오, 예. 우와, 다 다르네. 자, 그럼 마이츠 대표 한 명하고 기다려본다 대표 한 명 해가지고.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마이츠 누구예요? 마이츠 누구하고? 승환이가 하자. 어. 기다렸다가 저 친구가 저한테 말을 안 걸어주면 괜히 혼자 속상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친해지고 싶은 건데 그럼 내가 먼저 다가서야 좀 뭔가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맞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마이츠야.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마이츠. 또 E야? 어. E? I? 저요? I요. I구나. 기다려본다. 기다려본다는 앤토니랑 어. 원빈이? 소희도. 그러면 3대 4구나. 그러니까 좀 궁금하네. 누구께 제일 궁금해? 소희가 궁금하네. 소희. 소희도 그래. 소희. 말 걸 것 같아. 소희가 해보자. 소희 왜 기다려? 내가 기다리는 이유는 일단 그 친구가 너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아 말 걸리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똑같아. 또 맞아. 맞죠. 어, 맞아. 앤토니는 공감해. 똑같아. 네. 어. 어. 공감 못 하는데. 괜히 이렇게 먼저 다가갔다가 또 그렇게 하면 나 무한하니까. 그래. 약간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거 어차피 많았다. 같은 반이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그것도 맞지. 아 이렇게 굳이 네. 이렇게 굳이? 맞긴 하지. 다음 그림에서 본인이 앉을 자리를 선택하시오. 어? 어? 잠깐만 교탁? 아 추억이다. 아 나 이거 내가 어디 앉았더라 항상? 나 무조건 이건 무조건 여기지. 어 이런 교실에 안 앉아놨어. 아 그래? 뭐야 미국은 달라?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았어요. 동그랗게? 동그랗게? 아, 아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이네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왜? 하나 둘 셋. 오 진짜 비슷해. 이걸 안 한다고? 24번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요.
24번이 창문 옆에. 난관이거든. 아 맞아. 근데 야, 다들 구석이네. 자 19번 친구들. 19번. 자 혹시 급식 때문에? 아 급식? 종 치자마자 달려나가야 되니까 19번 한 건데? 저도 맨날 홍시여가지고 언제나 딱 저 자리였거든요. 그 저기가 익숙해. 그러니까. 아 그리고 저 19번은 근데 애들이 지나다녀서 되게 불편해. 아 맞아. 문 왔다 안 닫을 때 짜증나잖아. 나이스. 은석이는 왜 24야? 나 24번인 이유가 창문 바로 옆에 맨 끝자리. 근데 오히려 은석이 형이 이거를 어떻게 안 앉아? 딱 낭만도 있고 딱 은석이 형 이미지는 딱 24번 자리 말고 딱 저 창틀에 앉아야 되는데 창틀에서 흰색깔 커튼이 파랑 이렇게 화보 촬영해? 앤터니는 12번? 12번 진짜 근데 12번 뭐야? 12번 진짜 의외다. 그러니까 12번 왜 12번? 너무 뒤에 앉는 것보단 수업에 집중해야 되니까. 어, 얘 봐라. 창문 옆이 문 옆보단 더 좋지 않을까. 자, 보지 마, 보지 마. 야, 이거 뭔데? 아, 좋다. 아, 역시. 아, 올라가네. 야, 이게 쌤이지. 댄스 레벨이 다르지? 별론데.